진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여보. 저. 아니 아침부터 바닥이 그냥 캠프 아니야. 저희가 통화를 얼마나 가지는지 알아? 바닥이 그냥 와 진짜 완전 쓰레기야 완전. 어떻게 사냐? 숨 쉴 수 있어 숨을? 여보 일로 와봐. 왜? 여기 앉아봐봐. 오빠 대전이 왜 이렇게 밝아? 어? 오빠 지금 자세가 어때 보여? 짜증나게 편해 보여. 짜증나게 완전. 이게 정답이야. 그럼 누워있으면 돌 알아서 날아가? 아니지.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. 남편 때리기.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. 그러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. 술 먹었나? 불만 없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화가 날 일이 전혀 없어. 나한테 약간 마인드를 가르쳐주는 거야. 그렇지.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보면은 화가 날 일이 전혀 없다. 단 하루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살아봐봐. 화를 전혀 낼 필요가 없어. 화가 날 일도 없어. 되게 오빠가 뭔가 톡톡한 사람인가 보네. 하루만 이쁘게 불만 없이 긍정적으로. 여보야 근데 이거 이 쉑쉑 이거 못 봤어? 어? 그 면도기 오래돼서 오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. 버렸다고? 밖에 나가도 겨드랑이다 생각했네? 어우 냄새. 여보 조용히 샀어. 고향 냄새가 나네? 건강한 강아지네? 좋다. 여보야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. 우리 가스 좀 아껴 쓰자. 아이가 추운 거 싫어하는 건 아는데 잠깐 꺼도 되지? 가스 끝나. 좋네. 우리 사랑하는 남자는 러시아. 사랑하는 고향 생각하게 만드는. 좋다. 이 센스쟁이.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봐. 맛이 너무 네? 너무 좀 그런데? 배달 음식이? 한번 먹어봐봐. 맛없네? 좋네. 아 사장님 우리한테 다이어트 시킨가 보네. 우리 다이어트 하자 여보. 갖다 버리고. 여보 또 나갔다 등.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. 어떡하지? 아니 너의 등이 나갔다고? 어? 좋네? 로맨틱하네 여보. 이리와. 여보 2만원어치 산 거 이거 한 개도 안 맞았다. 여보 이거 갖다 버려. 너 2만원짜리라고? 이거 왜 버려? 이게 고리스러운 고급스러운 비싼 허자 휴지야. 새끼 있다. 아 여보야 이게 무슨 냄새지? 그거 오빠 거 빨래 하나도 안 했는데? 그렇구나. 이 아름다운 냄새가 내 옷에도 붙였으니 밖에 나가도 오빠 생각 많이 하겠다. 좋네. 쯔쯔쯔. 어? 여보. 여보 화장품 케이스 깨졌어. 어떡하지? 뭐지? 이게 새로운 화장품이야. 여보. 긍정적으로 생각해. 긍정적으로 살기. 안 해! 이 새끼야! 내 화장품이라니까 이 와이 너 진짜.